우리가 클럽장을 할 때는 우리 클럽 회원들을 도와야 되고, 클럽 회원들을 돕는 거는 네 주위에 탁한 사람들이 없어야 돼. 힘든 사람들이. 그래야 네가 힘이 안 들어.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이 많이 있어. 그럼 내가 힘들게 돼 있어. 그럼 내 주위에 힘든 사람을 없앨 수가 없어, 내가. 그래서 우리 클럽이라든지 우리 단체라든지 우리 뭔가가 있다라는 것은 그 단체장은 우리 회원들의 주위에 있는 어려운 거를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. 그 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. 어떤 사람이 와도 너희들이 회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한테 와도 내가 상담할 수 있어줘야 되는 거지. 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우냐 하면 우리 회원님은 우리하고 지금 회원이니까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잖아. 이 사람 옆에 있는 거는 그렇게 지독한 거는요 없어. 이게 좀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지독하고 우리가 감당 못할 사람이 이 사람 옆에 있지는 않는다니까. 사람은 끼리끼리 놀거든. 이게 다른 거는 오라고 안 캐도 우리 회원들 옆에서 어려운 게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했으니까 이건 처리가 다 되기 들어가 있어. 고만한 질량들이거든. 내가 좀 크면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것도 처리할 수 있을 때 그런 인연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겁을 안 내도 돼.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로 지금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상담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. 상담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? 그 사람한테 앞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공부거리를 줘야 돼요. 그게 정법이에요. 정법이 우리가 잘 들어보니까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때까지 막 죽고 싶었잖아. 이걸 듣고 나니까 지금 안 죽고 싶은 거지. 이걸 듣고 나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지. 뭔가 한번 또 노력해보고 싶은 거지. 뭐 이런 것들이 이 정법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, 지금 우리가. 일반 지식 갖고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. 죽고 싶은 데서 안 죽고 싶지는 않아. 그런 걸 접했다고 해갖고. 근데 이 정법을 듣고 나니까 100일만 듣고 나면 넌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. 이러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. 이걸 안 들은 사람은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, 그런 게 지혜가 안 나와. 그래서 정법 공부 3년 이상 한 사람은 누구든지 클럽장을 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상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라. 그럼 클럽장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한 3명만 회원이 있어도, 2명이 회원이 있어도 내가 클럽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게 2명한테 주위에, 회원들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. 그럼 내가 혼자잖아. 혼자인데 내가 상담할 사람 못 데리고 와. 내가 클럽장 혼자인데 내가 어디 가서 잡아가 못 온다니까. 근데 회원이 2명은 내가 공부시킨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. 안 그러면 공부하던 사람하고 같이 뜻이 맞아가 클럽 회원이 되고 있다든지, 나중에는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 모인 사람은 전부 다 클럽장으로 만들어가면서 전부 다 밖으로 그 다 나가야 돼요. 나가고 내가 공부시킨 사람들로 내하고 인연이 맞아져가지고 이제 요것이 탄탄해지는 거지, 진짜. 내가 공부시킨 사람 아니면 언젠가는 또 자기의 이걸 처리갖고 가야 돼요. 그때까지 서로가 도와주는 거지. 이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. 그런 식으로. 그래서 내가 우리 회원들을 아주 도와주면, 그래서 회원이 이제 그 어려운 사람 데리고 왔는데 내가 상담을 받아주고 나서 법을 줘가지고, 법 주는 거 간단해요. 듣고 나서 이 정법을 100일 동안만 열심히 들어봐라. 법을 딱 주는 거예요. 나 그런 거 안 듣는데요. 그러면 가라. 법을 안 받을 사람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.
이 법을 딱 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따르잖아. 너는 이제부터 풀리는 거야. 근데 풀리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지니까 여기서 못 떠나고 회원으로 다시 나도 회원하자고 오는 거지. 이렇게 어플로 나는 거야. 그러면 회원하면 어떻게 되냐? 회원은 들었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온 거야. 왜? 내 주위의 사람, 내 인연이잖아. 이 들고 온 사람이. 근데 내가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데리고 와서 도와준 거지. 이렇게 공로자가 이 사람이에요. 나는 그 이 사람이 데리고 온 거를 처리했기 때문에 2번이지, 내가. 그러니까 70%는 10명이 만일에 도와줘가지고, 좋아졌다면, 이 사람이 오면, 이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70%, 내한테 30% 남아요. 정확하게. 왜? 내가 도운 게 있는데 질량의 차이가 있잖아. 나는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의 질량이 있고, 이 사람은 아직 상담을 안 하니까 질량이 아직 조금 떨어져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를 구해줘서도 이 사람한테 가는 건 70% 가지만, 왜 가볍게 지내, 이제. 나는 조금 어려워. 상담을 해준 사람이잖아. 이런 게 작용, 반작용을 다 해갖고 프로젝트를 딱 미기지는 게 3대 7의 법칙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걸 내 길게만 전부 다 설명하고 그 깊이까지 하는 거는 나중에 또 본문을 하면서 나오겠지. 하지만 요런 작용,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클럽장한테 30%가 남고 70%는 이 사람하고 갇혀지고 있으니까, 그럼 이 사람한테 한 7명 정도가 갇혀게 지내면 이 사람은 클럽장을 만들어야 돼. 클럽장을 만들어갖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너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상담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. 상담할 때 이 사람이 데리고 왔으면 이 사람을 옆에 두고 상담해야 돼. 그래갖고 그런 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기운이 넘어가는 거야지. 내한테 내가 이렇게 처리하면서 옆에 이제 스리쿠션으로 넘어가는 거야. 이게 교육이라고, 이게 지금.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고 그걸 이 스스로 교육이 되는 이 3대 7의 법칙이 있는 거야, 이게.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7명 정도 갇혀지고 나면 너가 이렇게 이렇게 갖고 클럽장으로 해라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내처럼 처리를 해줘라. 이러고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한 10명이 됐어. 10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클럽장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. 11명이 돼야지 중앙에 클럽장으로 받아줘요. 그러면 7명이 됐는데 그럼 클럽장 안 되지 않죠? 너끼리 클럽장이에요. 이래갖고 요 몇 명이 더 와서 또 도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오니까 10명 이상, 그렇게 내 빼고 10명 돼야지 클럽장 등극이 올라가요. 명단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는 어떤 클럽 이런 것까지 준비를 다 했다가 등록을 탁 하는 거지. 그럼 거기서부터 불어나가지고 31인이 넘으면 이제 여기서 또 누구 클럽장을 빼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한 20몇 명 되겠지? 그러면 35명 되든 7명 되든 하면은 요 클럽장 한 둘이 빼버리고 나면 우린 또 20몇 명 되겠지? 그러면 또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불어나거든, 이게. 계속 이제 클럽장들을 내가 얼마나 키워내느냐. 이 사람이 나중에 많은 클럽장들을 이끌고 있으면 너가 이 청군이 된단 말이야. 청군. 1호 청군이 나오는 거지. 이 연대가 되고 있거든, 지금 이게. 내로부터 해가지고 클럽이 이제 성장을 해갖고 1000명 이상의 군사가 되면 그러면 이 살아나가는 입지가 달라져 있어, 지금 벌써. 내가 도운 사람이 1000명 이상이 된다? 우리가 도운 사람이? 우리 입지는 다 달라져. 사는 게 틀려. 생활도 달라지고 수입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이 대내외로 이게 뭐 이런 게 다 달라져, 이게. 그럼 그 사람이 청군이 딱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청군이 되면 어떻게 돼? 스승님 제자로 인정을 딱 하는 거예요. 1000명을 이끌지 않으면 스승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. 아무나 스승님 제자 되려고 한다고 제자가 안 돼.
네가 사람을 얼마나 이롭게 했느냐. 여기에 점수가 믿기는 거예요. 어려운 사람을 몇 명 구했느냐. 얼마나 구해서 네가 이끌고 있느냐. 그 사람이 이제 천군이 되는 거예요. 하나의 부족장이 되는 거죠. 크게는 임명을 받는 거예요. 오케이?